왜 이래? 클릭이 안 돼. 안 되나요? 오류가 있나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되는데? 되나요? 아 되네요. 아니 이 더블 클릭하면 나와야 되는데? 이따 봐 보겠습니다. 네. 벌써 지금 벌써 만났죠? 양 팀 다 굉장히 호전적인. 중박. 아니 아무도 전사하지 않았어. 전멸 빠지고 맞전멸. 벌써 마무리 트위치가 3점. 이러면 장인 팀 좋죠? 그죠. 시작이 좋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야, 치열하네요. 치열하죠. 네, 초반부터 굉장히 한 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일단 원딜은 아 지금 트위치. 네. 초반에 약간 지금 주춤한 상태고요. 레드 팀은 약간 지금 잠시만요. 이게 네. 더블 클릭이 안 돼서 잠깐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약간 요거를 오 그렇게 빙글빙글 돌려주면 되나요?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효과가 좀 있나요? 되죠? 오 되죠? 이야 기가 막히네요. 네. 컴퓨터도 잘 안 되는 건 재부팅하면 되거든요. 와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마우스를 이렇게 동그랗게 돌리는 의미가 있나요? 네 요거 요거 아 그렇게요? 요렇게 요렇게 아 예 이케 이케 예 모아주는 건가요? 내가 돌려줘야죠. 돌려줘야죠. 자 일단은 이쪽 골렘 먹고 시작. 니신은 혼자 요거 먹고 있고요. 힘들어요. 탑에게 이거 몰아주고요. 뭐 불굴의 영약에 4포션. SKT1 레퍼드의 판테온입니다. 앨리스가 정글인가요? 앨리스가 정글이었군요. 탑이, 탑이 문도군요. 탑문도에 지금 보세는 블루팀이 안 가 있네요. 지금 가고 있죠? 네 이제 리시에 주고 도착한 거죠. 네. 이쪽은 좀 더 빨랐고. 초반에 레드팀이 좀 주춤하긴 했지만 했지만 탈진이 있어서 근데 아 예 아 예 바로 여기서 하나 더 따내지 못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템 자체는 지금 TH가 좋은데 이번 한 번 한 방 중간에 담을 수 있어요. 중간에 담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한 방이야 한 방. 그쵸? 한 방입니다. 탑에서는 굉장히 격렬하게 초반부터 지금 네 지금 영약을 먹었기 때문에 아파요. 네 엄청 무섭네요. 판테온이 앨리스 왔어요. 보통은 지금 살아오는 판입니다. 이거 다이브 지금 다이브라도 하겠다는 거죠? 네 맞죠 맞죠 그렇죠 무조건 잡겠다는 앨리스 다이브 할 수 있어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아 이거는 이건 소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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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소대야 못 잡을 수도 있 수고하셨어요 전사. 야 그림같이 이거 왔었네요. 그러게요. 럭스가 안 왔으면 무조건 죽는 거였죠. 네. 럭스가 일단은 굉장히 합류를 잘해주면서 오! 그렇습니다. 어디서 탑에서 리신이 여기서 아 갱킬 오면서 그러네요. 다이브 하면서 들어가죠? 와 그림같이 잡아내네. 초반 너무 분위기 좋은데요? 네, 와 클라스가 모든 라인에서 분위기가 좋아요. 이 핀치 선수도 아까 리신을 했던 아 확실히 다이아 위 분들이기 때문에 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났던 분들이 만나긴 하네요. 그죠? 절대적인 공급이 많지 않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피라미드 형태이기 때문에 네. 위로 갈수록 사람이 줄어듭니다. 와 근데 블루팀이 초반에 굉장히 격렬하게 많이 챙겨갔죠 지금. 네. 바텀도 어쨌든 지금 2킬 먹었고 트위치가 그죠. 탑도 어시 먹었고 네. 리신도 킬 먹었고 미드만 지금 비딩비딩한 상황인데 미드 조심해야죠. 엘리스 옵니다. 어떻게 알았죠? 저요? 아니요 여기 지금 알고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아니 아까 이제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앞으로 갈 이유가 없었죠 방금. 아, 그 조심하는 거죠 이제 갱을 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확률에 대해서. 방금 앨리스가 여기 지나가는 거 봤기 때문에 자신이 네. 안전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나가며 굉장히 그 1, 2경기와는 좀 다르게 활발하고 초반부터 예. 네. 네, 그런 챔프들이 많이 있죠. 판테온이라든지 리신은 확실히 초반에 좀 승부를 보는 거고 네. 바텀은 초반에 킬을 먹은 트위치가 약간 공격적으로 하다가 오히려 상대 킬을 내주고 그걸 또 앨리스가 욕심을 내다가 또 잡히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굉장히 운동장을 굉장히 넓게 쓰고 있어. 또 들어가죠. 또! 운파 맞았어요? 하면서
아, 더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둘의 시너지가 좋은 게 뭐지? 어, 이거, 이거 갔네. 네, 여기서. 고치 맞았고! 어! 마트에서 킬났고요! 우와! 우와! 우와, 이거는! 들타기! 야, 이거는. 진짜 결국 잡혀요. 깜짝 놀랐네요. 깜짝 놀랐겠네요. 네. 이건 벨리스도 잡힐 수가 있습니다. 리시노가 초반에 강태기 때문에 잡히겠네요. 마무리. 바텀에서는 그나마 트위치가 잡히긴 했습니다만 이거를 바텀에서 어떻게든 회복을 하려고 바텀도 강하게 푸시를 하긴 하는데 방금 리신 플레이 확실히 굉장히 와, 잡아냈네요. 그래브즈가 이거 근데 네. 더블킬을 가져갑니다. 그부가 하드캐리 할 수도 있네요. 아 근데 리신이 이거 너무 잘하는데요? 빈치 선수가? 그러게요. 아까 경기에서 리신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오 리신 무섭네요. 이 선수의 리신은 오늘 굉장히 특이한 경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어쨌든 지금 잘 풀렸어요. 바텀을 제외하고는 바텀 사실은 전사하긴 했습니다만 킬을 2킬 먹었고 근데 지금 CS가 좀 딸리네요. 네. CS가 좀 딸리는 게 문제네요. 사실 왜냐면 미드랑 탑 쪽에서 그 나머지 분들이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2대1 상황에서 보스의 바텀 라인에서 계속 지켜줘야 됐었거든요. 이거 좀 아픕니다. 상대 그래도 더블 버프라 쌍버프라 미시나요? 지금 바텀에서 본 손해를 회복하겠다는 걸 보여줬는데 포기하네요. 미드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6렙을 찍긴 했습니다만 아까 일단 킬을 먹었기 때문에 아이템적으로는 먼저 신발을 간 모습이에요. 쿨감을. 다른 쪽에 지금 상황이 워낙 지금 급박하게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네. 그리고 미드 자체가 카라스 다이애나가 상대하는 카라스 자체가 되게 공격적인 어떤 미드 라인에서 승부를 보는 챔프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네. 약간 조금 그러면 성장형 챔프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커서 이거 이 템프 어디죠? 어딘가요? 밑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래쪽 네. 이런 식으로 좀 여기서 오 이거는 네 잡혔네요. 잡혔고 어차피 잡히는 거였죠. 어차피 잡히고 왜냐면 그 진원곡이라고 전체 모든 상대 챔프에게 데미지를 주는 궁기가 있어요. 오. 무조건 줘요 상대에게 전체 하면은? 오. 전체 5명 캐릭 모두에게 상대 바텀 또 사기네. 일단은 잠깐 요 플레이 좋네요. 왜냐면 카노스가 지금 블루 타임인데 네. 집에 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블루 뺏어먹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죠. 잘 빼서 먹었습니다. 판단 좋습니다. 네. 탑은 먼저 밀었고요. 지금 아마도 앞으로 가장 당분간 치열할 곳은 바텀이죠. 자 이거 마이너스 여기서 무조건 터져야 합니다. 나와야죠. 무조건 킬나요. 네, 그레이브즈는 버리고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쓰레쉬부터 네. 이렇게 되면 여차하면 뭐 드래곤까지 가져갈 수 있지만 카서스의 진홍공이 아직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거 많아 없기 때문에 어 이거 지켜보고 있긴 한데 이거는 뺏길 가능성이 100%죠. 노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하지만 어이구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뺏겼어요. 이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죽진 않겠네요. 네. 뺏겼고요 상대 블루. 네, 오, 도와가지만 늦은 상황. 어쨌든 판테온도 글로벌 공기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합류할 수 있다는 점. 네. 분파 맞추고 일단 뒤로 빠집니다. 바텀이 그레이브즈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어떻게 보면 초반 극초반을 지나서까지 좀 원사이드하게 몰아가는 것처럼 느낌이 들어도 사실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들이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실수해가지고 한 번에 또 역전당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바텀 한번 풀어주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네 블루 있고 8렙 자 어디로 갈까 약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LPC님. 아마 교전이 벌어지면 미드에서 지금 요거 아니네요. 이렇게 나갔고 네. CS도 지금 뭐 잘 먹고 이거 2킬에 노데스 이 정도면 충분히 지금 하드캐리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왔고 전체적인 라인 상황도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우 아파요. 그러네요. 쭉쭉 들어가네 정지가. 자 판테온이 왔기 때문에
저쪽에서 판테온이 아직 안 보이죠? 예, 이거 다이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아니면 그냥 드래곤 갈 수 있는 아니 바텀 쪽 판단 중요한데. 드래곤 가는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와드가 여기 있어서 다 보고 있거든요. 세 명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래쪽 상황 궁극이 썼어요. 판테온 머리 위로. 잡고요. 그나마 그레이브. 와, 이것도 위험하냐? 노린다. 이거 쓰고 어디로 가요? 땡기고 마무리. 그동안 이루어지는 상황은 미드에서 타워 밀고 있고요. 예, 요것도 좋은 판단이에요. 어차피 네. 바텀 모르거든요. 그렇죠. 지금 탑에서도 동시에 타워를 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요런 판단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드래곤이라도 가져가고 미드는 최대한 막으면서 나머지는 드래곤으로 가져가는 그렇죠. 판단. 아니면 아예 다 가서 미드를 다 학살해버리는 판단. 그 중간에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미드를 지키네요. 일단 지켰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지키고 나머지 드래곤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가네요. 네, 이제 가네요. 네. 그리고 판테온은 탑 막으러 갑니다. 이 굉장히 움직이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이거 잡히죠? 잡힙니다. 안 잡히나? 잡히겠네요. 잡히죠. 정말 뛰고 있습니다. 왜냐면 판테온 템이 되게 좋아요. 처치했습니다. 굉장히 소문 같지 않은데 굉장히 위력적인데요? 네. 지금 판테온이 성장하면 또 한없이 성장하기 때문에 강력함이 약하면 또 한없이 약해지고 지금 굉장히 4킬이기 때문에 잘 컸죠? 그러네요. 자 그리고 다이애나도 지금 3킬 노됐습니다. 집에 한 번도 안 간 것 같죠? 2600원이 있어요. 2600원 뭐 사시려고? 한 번에 이거 템 하나 나오겠는데요? 순식간에 나오겠습니다. 이거 모았다가 아직은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네 여유 있어요. 네. 라인에서도 CS 와 다 꼬박꼬박 챙겨 먹고요. 같이 서 있는데도 무슨 견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레드 팀이 지금 조금 많이 좀 불리합니다. 예, 그러게요. 카서스도 킬을 많이 먹은 것이 아니라서 성장이 그렇게 뭐 뛰어난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반면에 다이애나는 지금 무럭무럭 성장을 잘 해주고 있고요. 견제를 전혀 못 하고 있어서. 3,000원 돈이 있어요. 제 목걸이 드려서 짜증나네요. 짜증나겠네요. 요거 문도 위험합니다. 보고 있네요. 그래도 아 다행이네요. 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문 여기서 요거는 이거 위험하죠. 이거 아래로 가니까 기다리고 있었어. 아, 네, 네. 이거 무조건 잡히죠. 네, 이거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가차 없어요. 요게 어떻게 보면 좀 레드 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네. 요건 좀 가차 없었네요. 네. 자 리신이 한번 잡혔고요. 미드를 밀기 위해서 일단 미드를 압박해주고 있는데 판테온이 그것을 알고 저기 미드 커버죠. 그분을 만났는데 요건 위험하죠. 요건 위험하죠. 네 그분 만났는데 몰리고 있어요.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아 이 포위망을 좁히진 않네요. 하지만 전투 개시를 미드 쪽에서 수하지 않습니다. 다이애나는 리치메인 나왔어요. 이건 뭔가요? 보시면 이속을 증가시켜주고 주문력 80 올려주고 마나를 올려줍니다. 근데 스킬을 한번 쓰고 그 다음 평타에 추가 데미지를 줘요. 아 이거는 완전히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스킬 자주 쓰면서 평타 데미지도 강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지금 일단 상황이 유리하니까 좀 뭔가 좀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려고 하시나 봅니다. 네. 여기서는 아 진홍고기가 죽었죠. 이게 진홍고기예요. 모두에게 데미지를 주는 그런 군기. 일단은 줄 살 곳은 없습니다. 그런 동안에 다른 쪽에서 좀 이득을 봐야 될 텐데 네. 아, 바텀 쪽에서 무리하다가 잡혔고요. 바텀 쪽이 지금 한 명이 블루 팀이 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 은신이 되기 때문에 이 챔프 자체가 네. 은신 상태. 팀 포탑이 파괴. 그냥 바텀 파괴 나갑니다. 바로 정글 쪽으로 오고요. 또 여의치 않아서 뒤로. BF 대 원딜끼리는 지금 확실히 그레이브가 훨씬 더 상황이 좋습니다. 피바라기도 나왔고 아이템이 더 잘 나왔어요. 그러네요. 네. 다이애나가 뭔가 미드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좀 가보고 싶은데 미드를 워낙 그 아까 포탑의 그 데미지를 많이 입어서 네. 잠깐 비었다가 지금 미드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아까 가져갔던 우유에 대해서 지속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아팠어요. 하지만 이건 오히려 영웅은 아이고 자 근데 눈치였기 때문에 잡히진 않습니다. 잡히진 않아요. 자 잡히진 않죠. 않겠죠. 오 데미지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네요. 그러게요. 확실히 아이템이 잘 나왔기 때문에 네 그냥 죽지 않고 어쨌든 잘 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도 자체가 한타를 벌려볼 것 같, 벌려보자라는 그런 아무거나 맞았고 들어오죠. 들어와요. 자 이거 대발사 있거든요. 네 들어와요. 들어오면 피가 제일 적은 챔프부터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 장인이 위험할 수도 있죠. 들어오면 제 옆구리에서 지금 네 구도를 짜고 있어요. 한편으로 탑에서 좀 라인을 밀다가 아마 궁극기로 합류해줄 것 같고요. 지금 폭풍 전야처럼 레드팀이 감싸 안는 구도를 에 들어오죠? 판테온 들어왔어요. 판테온 들어왔어요. 판테온, 판테온 판테온 옵니다. 이거 판테온 옵니다. 옵니다. 100% 와요. 판테온 그러면 없는 구도를 판테온 와 판테온이구요. 근데 여기서는 트위치 전사 본전이에요. 본전.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가 좀 다르죠. 블루팀이 여기서 그림이 지금 웬만한 챔프가 없어요. 오늘 럭스 전사인데요. 럭스 전사 지금부터 하지만 올킬 정말 다 죽겠는데요. 올킬 올 킬은 아니네요. 판테오 우리 역으로 그림이 났습니다. 판테오 죽을 줄 알고 죽는 게 아닌데 전멸선 도망갔군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와 그래브지 보이니까 와 진짜 깜놀. 간의 마무리. 와 이거 진짜 깜놀이네요. 결국 와 판테온 혼자 살았어요. AD 누커기 때문에 네. 순간들은 뭐 완벽합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네요. 아 이거는 잡히나요? 어차피 죽을 거 알아요. 오오오 오, 오, 설마 오, 이기네. 오, 에이 에이 우와 포기했어 포기했어 상대방이. 아 이게 그게 있어요. 이 패시브가 방패 방어술 이게 보면은 지겠다 싶은 거네. 그러면 확률적으로 공격 무시 뭐 이런 게 있나봐요. 그렇죠. 아 대박이다. 그래서 요것도 분명히 작용을 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뭐 피바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흡혈도. 자 그래서 앨리스가 트위치에게 전사를 했고요. 지금 판테온이 무섭게 크고 있어서 다이나 한번 전사하긴 했습니다. 다이나 판테온이 지금 굉장히 잘 컸어요. 딜라인이 네. 상대는 지금 그부 정도거든요. 반대로 저... 말하면 그분만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분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엄청나네요. 그냥 보기만 해도 알겠네요. 네. 자 미드 쪽 지금은 아까랑 좀 반대 양상을 아 자 빠지네요. 일단은 한번 빠지고 이치동에 이어서 방출의 마법봉 네. 그리고 증포의 고속까지 나왔습니다. 판테오는 피바라기의 라마르기. 근데 느낌이 약간 저 레드팀 같은 경우에는 미드푸쉬를 계속 할 것 같은 그런 얘들은 좀 밀고 싶죠? 네 미드푸쉬를 할 것 같은. 네 지금 또 오죠? 또 와요. 판테온이 방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드 쪽에 지금 체력이 얼마 없기 때문에 네. 미드는 지금 밀고 싶은데 다이나가 좀 너무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죠. 오히려 그걸로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가 또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 하지만 레드팀이 빠른 속도로 지금 중앙 쪽으로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판테온은 대강화가 있기 때문에 없는 척 하다가 네. 뭐 자연스럽게 밀겠고 미드 쪽을 밀고 있다는 걸 알면 또 한번 한타가 그렇죠. 이건 밀릴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워낙 차이 없어서 몇 대 안 쳐도 밀리죠. 이거 밀리고 나서 시작되네요. 판테온 들어가서 리신이 아 템포로 지금 바로 먹겠다고 봤거든요. 네?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 됐을 수 있고 안 좋은 선택이 됐죠. 뭔가요?
이렇게도 먹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호흡이 안 맞은 거예요? 일단 먹긴 먹겠습니다만 호흡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카로스가 미국 이거 빠르게 여기서 지금 운동하는 게 도저히 먹겠다 이 의미였어요. 근데 바로는 가져가긴 가져가는데 지금 원딜하고 정글이 죽고 포탑 두 개를 내줬습니다. 그렇죠. 이게 가히 이득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득이 아니죠 사실. 네, 어려운 상황이죠. 네, 이득이 아니죠. 바론부분도 지금 3밖에 못 받았고 포탑 두 개 밀렸고 한타 패배했고. 그렇죠. 오히려 거기서 한타를 강력하게 참여해서 밀어줬으면 그렇죠. 아니 여유가 더 생겼을 수도 있는데 타이밍 자체는 잘 된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 조금 아쉽게 됐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바론 버프를 가지고 뭔가 더 만들어낼 수 있으면 뭐 이득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뭐 손익 계산 저를 제 생각에 굳이 따져본다면 네. 이건 약간 손해가 아닌가? 손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호 천사가 나왔습니다. 한번 살아나요 이거. 죽어도 한번 더 살아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굉장히 원사이드하게 불리한 상황에서 죽으면 경험치랑 돈만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안 생길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할 때 가면 정말 좋은 아이템. 그러니까 내가 최후까지 남아서 싸울 필요 없고 내가 정면에서 딜 다 맞으면서 죽고 그 다음에 또 살아나서 또 죽겠다 이런 느낌이죠. 불리할 때는 좀 아쉬운 아이템. 불리할 때 하면은 도시락. 보면은 지금. 에이. 되게 잘 컸단 말이에요 환태훈이. 네, 그렇죠. 이런 챔프가 죽었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근데 이런 챔프가 수호천사를 가주면 굉장히 좀 안심이 되죠 그래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지금 판테온이 굉장히 잘 커서 처음에 딱 한타 시작됐을 때 판테온을 죽이려고 모든 스킬과 딜이 집중이 되는 판테온 떨어져고 아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아 근데 수호천사가 있어서 있는데 자 있고 이거 봐줘야 돼 이거 무조건 봐줘야 돼. 네 여기 가져 가져 이게 아 결국 전사 아래쪽에서 너무 시간을 끄는 바람에 네 이게 가장 안 좋은 상황이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 죽어서 둘 예 진짜 지죠 질 수밖에 없는 거지 판테온하고 다이애나가 없기 때문에 요것은 패배죠. 그렇습니다. 이거 잡힐 수도 있겠는데 잡히겠네요. 오염대 대형 시칼 맞으면 잡히죠. 무등 잘해야 돼요. 네. 잡히네요. 날 뜨고 있습니다. 판테온이 너무 뒤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어서 이쪽에서 사실은 중간에 끊길 줄 몰랐던 거죠. 네. 요 라인에서 상대가 끊을 줄 몰랐던 거죠. 어떻게 보면 레드 팀이 그쪽으로 들어간 걸 보고 커트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같아요. 커트를 굉장히 잘하는 지원군이 못 오게 커트를 해줘서 그래요 못해요. 저 반대로 활착이 다이애나가 기가 막히네요. 핀치 잘하네. 기가 막히네요. 그 다이애나가 딱 오는 거 보고 알아서 딱 네. 사실 이게 실버에서 안 되는 게 미신 밀잖아요. 네. 다이애나 안 와. 왜요? 아까 서로 막 그 이게 최상의 플레이를 머릿속으로 서로 안 맞아 핀트가. 아... 무슨 말인지 알죠? 얘는 이거 생각하는데 얘는 이거 생각 못하고 아... 그럼 나는 이거 생각하는데 얘는 이거 생각 못하고 근데 이게 좀 경험의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최선의 플레이가 다 하나라는 거죠. 아, 최선의 플레이가 다 한다는 거죠. 기가 막히네요. 실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실버예요. 실버 입장에서 얘기해 주신 거 아니에요? 네,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네, 내가 실버니까 약간 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 선택지들을 0.1초, 0.01초 만에 판단을 해서 그 액션에 옮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미 그 상황을 많이 겪어봤어야 돼요. 네. 그래서 블루팀 여기서 들어가서 이거 죽었어 녹아요 녹아요 제 폭딜이 워낙 세요. 판테온 다이애나가 워낙 세서 그냥 녹네요. 다이애나 존냐의 모래시계까지 나왔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진짜 잘 들어갔죠. 귀신같이 그렇게 들어갔어요. 너무 세요. 네 판테온 다이애나 너무 셉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또 만나겠군요. 이거 막을 수 있어? 네. 아, 이거 템 좋아요. 이거 퓨어 템 오, 근데 딜도. 판테온 오면 다르죠? 이건 좋아. 아, 이거. 달라지죠. 무조건 좋죠. 와.
무조건 죽어야 되는데 죽죠. 어 근데 피가 왜 저렇게 빨리 차요? 산에 역시 문도가 템이 좋아요 지금. 야 키가 오 이거 야 전멸 이제 컨트롤 해야지. 와 잡았어요. 죽기 전에 잡았어요. 우와 제압되었습니다. 이거는 와 네. 우와 방금 어차피 죽는 거였거든요. 다행이다. 무조건 죽는 거였어요. 아니 뭘 잡고 죽는 거예요? 죽기 전에 빵빵빵 카노스 딜 순다폭기. 와 판단이 좋았네요. 예. 예. 어차피 죽는 거였는데 어차피 죽으니까 주변에 있는 제일 가능성 있는 애를 하나 잡고 그렇죠. 죽자. 판단이 진짜 이게 진짜 0.01초의 판단이겠네요. 문도가 센 이유가 예. 기본 체력도 강력하고 궁극기가 체력을 채워줘요. 방금 전에 궁서서 그렇게 빨리 찬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정령영산 아이템이 네. 치유효과, 체력재생력, 생명력, 흡수, 주문효과 20% 증가하거든요. 아 그러면은 잘 맞는 거죠 문도랑 또 아이템이. 그러네요. 쉽게 잡기 힘들겠네요. 그래서 지금 야금야금 레드가 따라오고 있어요. 아 이거 무리하게 문도 노리다가 오히려 정령영산 네, 이런 식으로 이게 궁극기 쓴 거예요. 네. 찬 거예요. 그래서 막 쿨이 되게 짧은가 봐요. 그렇게 길진 않아요. 네. 현재 궁쿨이 57초, 아 1분 정도. 조금 야금야금 레드가 거의 많이 차이 안 나게 이제 따라와서 이제 한타 할 때 좀 구도나 이런 걸 좀 진영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트위치는 체력 속삭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럭스 서포시인데 이제 모렐로 밀고 일단 딜적인 측면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근데 너무 다들 공격 분위기가 좋은 건 맞는데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지금. 네. 이쪽은 확실한 탱커들이 있고 그렇죠. 이쪽 확실한 탱커들이라고 다들 약간 공격 스럽죠. 네. 물론 뭐 지금 리신이 일단은 급한 대로 탱커 아이템을 가고 있지만 좀 약한 아니요. 측면이 있어요. 리신 초반에 많이 뭐 팀을 이끌었습니다만은 네. 탱커 역할 퓨어 탱커는 아니거든요. 순수한 탱커는 아니에요. 반면에 이쪽은 어느 정도 문도라는 든든한 캐릭터가 있고 그렇죠. 문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스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잡기 어려운 챔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래서 폭딜 넣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너무 좀 공격에 집중하는 거 아닌가요? 아 맞아요. 다 보고 있어요. 네. 다시 모이죠. 다시 한타를 낼 생각인 것 같습니다. 바론을 밀고 있어요. 네. 바론 쪽에서 바론이기 때문에 그 판테온까지 준비해야 되죠. 그렇죠. 아 미나 이거 그냥 주는데 그럼 판테온 없으면 이거 판테온이 못 막는데. 근데 올 거를 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게 네. 시간만 끌어준대. 시간만 대비를 하고 있어요. 아 자 그런데 문제가... 이게 이런 식으로 다발적으로 문제는 뭐냐? 아 그래도 좀 세요. 공격에 집중만 하면 문제가 뭐냐면 합쳐졌을 때 폭딜은 센데 이렇게 따로 각개격파를 당했을 때 너무 약해. 금방 죽어. 그래도 트위치가 더블킬을 만들어내긴 했네요. 무빙샷으로 굉장히 잘해줬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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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긴 했는데 아까 거 다시 본 건데 대박. 예, 근데 어쨌든 지금 길이를 만들었어요. 네. 억지기만 밀 수 있다면 이거는 이득이거든요. 여기를 트위치가 시간 좀 끌어주면 10킬러 끌어주면 아 이걸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끊어도 의미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빨간 팀이 내신 한 장을 처치했습니다. 엄마 이거 못 밀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목숨 걸어서 밀어야 됩니다. 아 근데 목숨 걸어서 밀기 안 돼요. 잡을 생각해야지 차라리. 어쨌든 못 가. 잡지도 못해요. 못 깼어요. 자, 소초사로 이거 쳐야 돼. 이거 쳐야 돼. 그냥 두 대 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 한 명이 더 들어가서 테러. 아 체력이 차거든요 이거. 어려운 일이죠. 찌글찌글 차고 있어요. 파란 템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쉽네요. 이거 억제기 못 믿으면은 그러게요. 이게 지금 사실 지금부터는 별로 이득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죠. 블루팀이
그렇죠. 네. 다 따라왔죠, 이거는. 심지어 바르모프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건 뭐냐면, 템이. 다 공격 위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조합 자체가 사실 이렇게 썩 완성 있는 조합은 아니에요. 네. 트리치를 지켜주기 좀 애매하고, 앞에 달려도 챔프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다 맞아줄 챔프도 좀 확실하고, 그걸 내가 아, 요거를. 잘 맞추고, 네, 들어가서. 들어가고! 존나 쓰고 그레이즈! 그레이즈 잡아야 돼! 그레이즈 잡아야 돼! 그레이즈! 그레이즈! 아, 죄송해요. 그레이즈가 너무 세네요. 구도 자체가. 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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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진! 잡지! 어려워요. 잡지! 못! 못합니다. 못! 아. 네, 못합니다. 구도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레이즈가 지금 너무 세네요.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이템 다시 구매할 거 아니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완벽하게 진영 딱 갖춰서 딱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어떻게 급작스러운 한타를 하게 되면 저쪽에 이런 구성에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좀 힘들어졌네요. 뭔가 계속 막히고 있고. 네, 오히려는 지금은 살짝 역전이에요. 글로벌고대는 물론 앞서나고 있습니다만 기세 자체가 네. 좋아요 지금 이쪽이. 그렇죠. 레드 팀이. 그리고 조합상 완성도가 있죠. 카서스도 있고 네. 앞에서 맞았던 퓨어 탱커 있고 앨리스 상대 물 수 있는 앨리스 생존기도 있고 그레이브즈가 무엇보다 지금 워낙 성장이 좋아서 문도 템이 지금 너무 무서워요. 이거 문도 누가 잡나요? 문도가 너무 퓨어 탱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네. 다방템. 다방템의 지금 공격력이 그러니까 어차피 약간 괴롭히는 그러니까 체력빌의 이 데미지거든요. 이 Q 데미지가. 아, 체력빌의 데미지요? 네. 괴로. 그러니까 상대 천대 체력 빌의 데미지 주는데. 네. 게다가 이 W가 또 이게 스플래시 데미지예요. 아. 약간 좀 고통스러운 챔프가 됐네요. 저거를 노리려면은 결국에는 뭐 번져붙기를 해야 되는데 좀. 궁 쓰고 달려들면은 문도 체력 차고. 근데 지금 상황에선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오히려 문도 노리다가 뒤에 다 죽는 수가 있어요. 지금 1타겟이 그레이브인데 그레이브가 무빙이 워낙 좋아요. 잘 안 맞습니다. 타겟도 잘 안 돼요. 위치 선정도 되게 좋고. 오히려 점사하면 한타에 차면 안 하고 빠질 수도 있고요. 그 지금 온리 공격 위주로 이제 플레이를 하던 블루팀 같은 경우에 애매해졌죠. 그렇죠. 아 근데 마지막 경기는 다행히 재밌네요. 다행히 튕기지가 않아서 다행이에요. 일단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럴 때 장인이 뭔가 지금 어쨌든 장인도 킬 좋고 아이템 잘 나왔기 때문에 장인의 힘을 한번 믿어봐야겠죠? 그렇죠. 장인도 지금 뭐 리치베인의 좀냐에 라바돈의 죽은 모자에 나올 만한 건 더 나왔거든요. 코어 팀들은 오늘 좋다고 때. 얘기 들었던 팀들은 다 들고 있네요. 응. 예. 여기서 뭐 라일라이나 아니면은 뭐 아 지금 블루팀은 맵 넓게 쓰면서 돌아다니면서 잘라먹는 거 좀 많이 해야겠네요. 그냥 한타 대 한타로 붙으면 좀 불리하잖아요. 많이 불리하죠. 네. 아니면 그 판톤이 어쨌든 글로벌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걸 좀 운영으로 극복을 네. 해야 되는데 아까 그 바론을 포기하고 결국 억제기를 밀었더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억제기를 밀지 못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에이. 레벨이 18까지 올라가는 그 그리고 럭스가 지금은 속박으로 그 트위치 지키는데 좀 신경 써야 돼요. 네. 상대 그레인지 보려고 하면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한타를 내려고 하는데 저쪽이 빨간 팀이 너무 레드 팀이 너무 탄탄하게 진영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싸우면 블루 팀이 불리할 것 같아요. 긴장되네요. 네, 긴장되네요. 소강상태이기 때문에. 소강상태인데 지금 미드에 모두 보여준다. 날라오고요. 이거는 타격 들어야 돼요. 잡았죠? 잡았어! 일단 잡고! 잡고 시작하면 괜찮아. 마지막 폭스 2위에서 싸우면 안 되는데. 잡았고! 근데 2위에서 그레이브즈를 못 잡았어. 살아나요 파티오. 또 물죠? 근데 파티오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 근데 그레이브즈를 못 잡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 죽어서도 이게 아픈 게 카서스거든요. 그 문제는 문도가 너무 세요. 문도가 저기하게 하고 문도가 너무 세요. 한태원이 지금 다시 살아나는 그 아이템이 그닥 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닥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다 녹이겠네 이거. 지금 사실 그부랑 문도만 뚫기가 힘들잖아요. 둘이 서 있으면. 타워 맞으면 그냥 때린 거예요 방금. 이렇게. 아 너무 세네요. 그나마 잡긴 했습니다. 네, 독 데미지 잡히긴 했는데 뒤로 빠지면 그만이고. 아니 아까 그렇게 원사이드 하던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신기하네요. 일단 글로벌 골드는 역전이 됐습니다. 상대에게 킬수도 1킬밖에 안 남겨놓은 상태고. 아이템 상황은 어때요? 지금은 다 일단 앞에서 맞아줄만한 캐릭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네. 트위치가 트위치에 지킬 챔프가 없어요. 혹시 전환을 아니 지금 뭐 탱커가 없기 때문에 일단 네. 조합 자체가 탱커로 전환을 굳이 할 만한 이제 와서 없고. 아이템을 팔면 너무 손해고 그건. 아이템을 팔면 거의 가격 똑같아요. 안 쳐줘요. 답답한 상황이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브즈와 카더스를 승각시켜야 되는데 이 카더스도 굉장히 잘 컸어요. 그래서 카더스를 승각해도 그래브즈가 살고 네. 그래브즈 승각해도 카더스가 살고 둘 다 잡기에 또 문도라는 큰 벽이 있고 이래저래 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그러네요. 문도가 너무 커. 지금 문도가 너무 컸어 진짜. 아이템이 이제 가시가 못 나오면 뭐 끝장인데요? 끝판왕인데? 얘네는 뮤턴트 있죠? 네 뮤턴트. 뮤턴트 풀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뮤턴트 풀템이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지금. 뮤턴트 풀템에 되게 아프진 않잖아요. 뮤턴트가 그렇게 가면 되게 아프진 않아. 되게 아프진 않죠. 근데 안 죽어도 더 짜증나잖아. 막 도발 걸고.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뮤턴트 풀템이에요. 달콤물도 분위기가 판테온 어쩔 수 없이 최후의 한타가 네. 될 수가 같은데 자 좋냐 자신은 이렇게 판테온이 들어오면 아 그래우즈를 못 물어요. 그래우즈 네. 너무 좋아요. 다 죽을 생각하고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좀 트위치가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래도 판테온 잡고 카노스 서로 바꿔주기 했습니다. 어쨌든 막았어요. 네 어쨌든 잡았습니다. 문도는 반 피 밑으로 안 떨어지네요. 자 그래도 스레시 한번 잡아내는 게 성공했네요. 자동 카메라가 이상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바로 갈 수 있죠. 하네요. 자 근데 문도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와드가 있는데 보고 있어요.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바로는 마지막 시간인데 네, 지금 이거 뺏기고 설마 안 되죠. 바로 가져갔습니다. 요거 요놈의 희망이 있어요. 희망 생겼어요. 희망 생겼어요. 어차피 판테온은 네. 저 아이템 잘 갖고 문도를 잡으려고 욕심 부리다가 안 잡혀. 네, 큰 손해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와, 저 문도 어떻게 잡지? 누가 잡지? 뭘로 잡지? 에너지 안 달아요. 뭘로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네. 에너지 안 달아요. 체력 반이 금방 차네. 그러게요. 아, 빙하장 막 가나요? 아, 잔인한 사람. 빙하장 막. 이러면 얼어붙은 심장까지 나오면은 처치했습니다. 아 어마어마한데 진짜 저 정도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이템을 맞췄네요 문도가. 네. 어떻게 보면 탑견제가 조금 부진했던 게 문도가 이렇게 좀 견제를 안 해서. 그러고도 얼마 차이 안 나고 바로 무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 일단 경기는. 네. 트위치가 지금 그레이브즈에 비해서 딜을 많이 넣을 수 없다는 점. 7개 양날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레이브즈. 아, 한태원.
소환 상태. 발음 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뭐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레드팀이 손바닥을 마주쳐주질 않겠죠. 지금은 사실 붙어도 구도도 안 좋고요. 네. 네. 바텀 쪽 문도 한번 노려봅니다. 리슨과의 트위치. 네, 바텀에서 이럴 때 지금은 좋은데 지금 못 끊으면 잡아야 돼요. 무조건 잡아야 돼요. 지금 문도 잡으면 기회는... 몰라요. 문도 잡으면 몰라요. 근데... 문도 잡으면 몰라요. 근데... 몰라요. 몰라요. 잡으려요. 잡았어요. 지금부터 파티요. 이제 다르지. 지금은 굉장히 잡았어. 그래도 잡았어. 그렇죠. 잡았어. 끝났어요. 와. 끝낼 수 있어요. 한 방에. 여기 억지 부탁이었기 때문에 네. 이거 억지로 밀고 그냥 밀면 돼요. 아 그러네요. 1분 지금 2분. 바로 올라가죠. 끝났어요 이거. 누가 막을 거야. 형이? 누가? 끝났어. 이거 끝나고 몸 내고 밀면 돼요. 와 그러네요. 선방이에요. 저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끝났어요. 여기도 끝나네요. 한 번에. 이게. 와. 한 방이에요. 문도 진짜 잘 물었어요. 거기서 한타도 너무 잘했고 끊어먹는 거 아니면 안 돼요. 그레이브도 너무 잘 물었어요. 그렇죠. 문도를 잡고 나니까 그레이브 밀기가 훨씬 쉬웠고 아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경기 결국 승리로 가져가네요. 아름답게 예. 승리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도가 그 혼자 홀로 봇에 동떨어져 있었던 게 이제 끊어야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또 그게 딱 문도였어. 그렇죠. 네, 문도는 그리고 궁을 너무 늦게 썼어요. 궁이 안 돌아온 것 같진 않던데 네. 궁을 너무 늦게 써서 약간 자기는 낚시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지 오고 있었으니까요. 했는데 생각보다 상대가 너무 셌고 그걸 빨리 썼어야 돼 궁을. 그렇죠. 왜냐 궁이 그 이속도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거기서 두 대만 더 맞을 수 있는 피만 됐으면 그 원래 구도대로 막 섞였을 거예요. 섞이면 그쪽이 유리하거든. 그리고 그레이브즈를 너무 잘 노렸다는 점. 네, 그렇죠. 문도가 죽고 바로 그레이브즈를 점사하기 그렇죠. 시작했죠. 그렇죠. 문도가 없으니까 앞에 마다치 캐릭이 없으니까. 하, 기가 막혔네요. 그 마지막 한타는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네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즐겨봤던 장인 엘피스님과 함께 마지막 인터뷰 하면서 아, 맞아. 인터뷰. 이걸 괜히 뵈네. 네. 연결됐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1회 경기 어떻게 된 거예요? 1회 경기 때 제 발 네. 발 바로 위에 콘센트가 있거든요. 네. 기지개 펴다가 탁 내렸더니 꼽혔어요. 이 경기도? 네. 이 경기에 왜 이렇게 멈칫멈칫한 거예요? 채팅했어요? 싸웠죠? 지금, 아, 그 리저스님이 그냥 미드를 칼픽 해가지고 투미드를 간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받지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시작했어요. 아, 싸운 거죠? 그러니까? 네, 싸운 거예요. 아, 의견 충돌이 좀 있었네. 이겼잖아요, 근데 어쨌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경기 싸우고 화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이겼는데? 네. 어떻게 보면 핸디캡을 갖고 시작한 건데도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쪽 네. 경기력이 분명히 좋았다는 건데. 이거 그럼 누가 선픽이었어요? 제가 다이애나를 먼저 골랐고요. 그 다음에 리저스님이 3픽에서 제이스. 아, 3-4픽이었어, 3-4픽? 3-4픽? 아, 2-3픽. 2-3픽? 네. 누가 2픽? 제가 누가 3픽? 리저스님. 근데 이게 동시에 고르는 거였구나 2, 3픽이. 아니요 제가 제가 퍼플팀이어가지고 1, 2픽이 먼저 골랐어요. 아... 어? 근데 다이아나를 고르고 상대 픽하고 그 다음에 리저스님이 제이스를 픽했어요. 아 그래요? 본인이 잘못한 건 없네. 죄가 없네요. 그리고 리저스님도 어쨌든 이겼네요. 네 리저스님도 서로 잘못한 건 없네요. 이겼으니까 됐어요. 네, 결과적으로. 네, 뭐 이겼으면 됐지 뭐. 이겼으면 된 거예요. 모든 결과가 말해줍니다. 그럼요. 졌으면 잘못한 거예요. 3경기는 어땠어요? 3경기는 문도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마지막에 문도가 좀 던져줘서 제가 급을 자르고 아 잘했어요. 했어요. 문도가 혼자 바텀 쪽으로 떨어질 거라는 걸 예상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문도 보이자마자 그냥 바로 그거 따로 내려갔죠. 아 그냥 아 문도다. 잘했어요. 떨어져 있는지는 몰랐던 거네 그러면. 근데 확실히 오늘 보니까 쿨감 신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스킬을 계속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시네요. 자신에게 맞는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다이애나가 다시 떠오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다시 떠오르는 이유 저 때문?
술 드셨네요. 새벽 때 넌 약간 취했네. 예, 취했어요. 학교 가야 되잖아 또. 예. 고3이잖아요. 학교 가요? 네. 아, 빨리 자야겠네. 제가 또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끄, 또 그러게요. 되게 늦게 끝나가지고 네, 오랫동안 고생하셔서 3시 반이야 벌써. 좀 한 2시간 자고 가야겠는데. 3시간 자고 가야겠는데. 그러게요. 저도 아... 저보다 더 힘드실 아... 걸로. 일단은 너무 그 아 리치베인, 리치베인 좋아요? 리치베인이 정말 패시브랑 잘 맞춰가지고요. 이게 데스캠 리치베인까지만 나와도 패시브랑 리치베인 데미지가 700 넘게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돈이 되나 웬... 돈 좀 잘 풀린다 싶으면 리치베인부터 가는 편인가요? 네. 아 그렇군요. 음긴 좋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보세요. 아까 갑자기 거의 역전이라고 얘기해도 될 만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식겁하지 않았어요? 아, 뭐 우리 편 뭐 이렇게 지금 뭐 안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3경기? 3경기에서. 질 것 같은 분위기? 네. 아, 잘 되다가? 네. 어, 그때는 식겁했을 것 같아서. 아직 억제기까지는 밀려야 됐는데 트위치가 잘해줘가지고 그부를 잘랐어요. 그 타이밍에 그래가지고 그 억제기가 안 밀리고 그렇게 무난하게 다시 싸워서 이길 수 있었어요. 아 거기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겠네요. 그러면 그 네. 어쨌든 그 거기서 일단은 뭐 자르고 포기하지 않고 문도를 잡아내면서 그부까지 자르고 그대로 아까 그 래퍼 선수가 밀었던 억제기도 마저 밀고 그대로 경기 끝내는 게 뭐 포기하면 안 되죠. 좋은 한 수였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정말 수고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네. 이제는 다시 어떻게 보면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꿀 빨기 전에 얼른 나머지 꿀 쪽쪽 빠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요거 만약에 이제 다이나 이제 밴되고 막 이러면은 뭐 파실 건가요? 이제는 이제 미드 자르반. 미드 자르반. 자르반. 알겠습니다. 미드성이자. 역시 미드성이자. 그렇습니다. 자, 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공식적인 질문. 여자친구 있어요? 아, 말고. 다이애나 공식 질문 몰라요? 뭔데요? 다이애나 장인에게 다이애나란? 제 롤 시즌3의 전부. 아, 롤 시즌3의 전부. 근데 벤당하고. 알겠습니다. 이제 뭐 떠오르고 있어요, 다이애나가. 제가 보기에는 요거 챔스에도 나오고요. 조만간 NLB와 챔스를 휩쓸 겁니다, 다이애나 챔프가. 아, 그럴 만한 그 가치가 있어요. 포텐이 있는. 예, 챔프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많이 꿀 빠시고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잘 공부하시고요.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귀여운 친구네요. 와, 근데 올라... 진짜로 3경기에 1, 2경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해소를 한 것 같아요. 네, 완벽하게.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너무 잘해줬고 좀 기다렸던 어떤 그 시청자분들이 저도 좀 많이 좀 죄송했는데 본인도 얼마나 좀 미안했겠어요. 그죠, 초조했을 거예요. 1, 2경기 튕기고 3경기 막 서초 오래 걸리고 막 발로 막 이거 누르고 그랬는데 아무튼 네. 그런 것들 어떻게 좀 조금이나마 미안이 됐으면 할 것 같고 이 친구들 아무튼 경기 보게 되면은 네.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그죠. 믿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처음 해봤는데 어떤가요? 오늘 또 쿨게 형도 악게 형도. 근데 이거를 제가 잘 모르는 게임이라서 사실 뭐 좀 약간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 보는 게 재밌네요. 그리고 당군 씨가 굉장히 진행을 잘해서.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제가 막 디테일하게 질문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도 디테일하게 몰라. 왜냐면 제가 해설자가 아니라서. 제가 또 잘하는 챔프도 아니고. 제가 해설자가 원하는 수준의 그런 답을 원하는 것도 사실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근데 네. 형이 원하는 수준의 답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도 할 수 있는 걸로. 농담이에요. 네. 아무튼 저희가 1회 방송을 해봤는데 확실한 네. 거는 좀 어떤 그 모주룩의 옷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학계 형이 정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건 좀 아 진짜로 일단 네. 보는 게 다르니까 형도 패션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빅토리아 저는 패션에 관심이 아예 없어요. 그런 저... 할 말도 많이 없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형도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거 옷의 장점과 단점 정확히 잘 알고 또 입어봤을 때 어떤 핏에 대한 느낌 딱 명확히 잘 주시니까 확실히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옷만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가 다음 주에는 네. 저희 둘이 잘 얘기를 해봐서 회사가 좀 더 네. 재미있게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를 해야죠. 네, 연구를 해서 더욱더 다음 주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방송. 다음 주 장인어른 누군가요? 바로 다음 주 시즌2 3화의 장인어른은
하이머딩거의 장인 요플레님께서 다음 하이머딩거요. 예예. 하이머딩거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볼 수 없겠네요. 하이머딩거. 그렇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있는 장인어른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잘 자요. 후룩. 수고했어요.